내일 경기 이제 류현진 선수 프리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 류현진 선수가 애틀랜타와의 경기에 등판을 합니다. 이 홈 경기에 등판이고 상대 선발은 맥스 프리드 선수, 프라이드 선수 최대 튀김 이 맥스 프리드 선수인데 이 경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 맥스 프리드는 커브의 달인이에요. 네. 그렇죠. 아, 커브 좋더라고요. 커브와 패스볼, 패스볼도 빨라 한 95까지 나오는데 네. 직구하고 커브하고의 구속 차이가 근 20마일 가까이 납니다. 30몇 킬로가 나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샌디 쿠팩스를 동경을 해서 어릴 때부터 그 비디오를 보고 자랐고 그리고 그 투구폼이라든지 네. 그 커브를 연구를 했는데 그걸 잘 써먹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코 만만치 않다. 지금 이 커브 자체 하나만 놓고 보면 네. 최정상급의 그렇죠. 선수다. 네. 그리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에이스다. 확실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은 좀 로우 스코어링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맥스 프리드 선수 방금 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승 1패 평균 자책점 2.11 류현진보다 좋아? 류현진 선수보다 네. 좀 좋은 성적인데 일단은 저는 류현진 선수가 내일도 호투할 것 같은 게 또 네. 홈에서의 등판이잖아요.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류현진 선수 홈 경기 성적은 이제 현지에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홈에서 던지는 류현진은 무적이다. 무적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을 만큼 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다만 애틀란타가 지금 5할 승률을 간당간당하게 하고 있지만 네. 타선은 또 세요. 네. 네. 아니 그리고 네. 그 타선이 그래서 아 작년에 저 생각이 나 갑자기 지금 저 갑자기 딱 치고 나오는데 네. 션 뉴컴한테 노이트 당할 뻔했잖아. 아 다졌으나. 네. 네. 션 뉴컴 지금 뭐 다시 가서 마이너 갔지만 네. 어쨌든 뉴컴의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좌투수에게 조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약한 게 많이 나지긴 네. 했는데 네. 결코 쉽지는 않은 승부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애틀랜타 타선을 좀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애틀랜타 타선에서 특히 어떤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프레디 프리먼을 네. 제일 조심해야죠. 오늘도 홈런을 쳤고 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이제 뭐 치퍼 존스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대장 이런 대접을 받는 선수니까요. 네. 워낙 이 정교한 타격도 타격이지만 장타력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의 타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뉴컴 올라왔나? 뉴컴 네. 등판했다고 또 써요. 아, 뉴컴 지금 콜업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리고 이 방금 전에 아쿠냐 선수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쿠냐 선수가 최근에 약간 좀 허리 통증이 있었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격 페이스가 좀 떨어진 편인데 이것도 어쨌든 류현진 선수에게는 약간 좀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내일 류현진은 자유남 프리먼하고 마카키스 오히려 이 좌타자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 선수 두 명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이 올 시즌에 류현진 선수가 좌타자 승부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사실 올 시즌에도 예년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제 좌타자 좌투수는 원래 좌타자한테 이제 뭐 이 시선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공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류현진은 굉장히 특이하게 체인지업 투수다 보니까 오히려 좌타자한테 약하거든요. 네네네. 올 시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완 상대 피안타율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체인지업을 많이 섞어 던지고 있긴 한데 네. 그 체인지업이 네. 스트라이크를 못 받아잖아요. 네, 맞아요. 네. 좌타자를 상대로 할 때. 좌타자를 네. 상대로 할 때는 좀 불리한 네, 볼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이 삼성시부님께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류현진 현지에서 인기 많나요? 타 팀에서 알아주나요? 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대답을 할게요. 네. 류현진을 안 알아주면 그게 팀입니까? 아 그렇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승을 네. 기세인데 네. 야,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근데 저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가요? 우리나라 KBO에 외국인 선수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인기 있어도 우리나라 선수만큼 인기 있어요? 아 하긴. 맞아요. 미국이잖아요. 우리는 한국서 외국 선수가 나가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날고기여도 커셔보다는 인기 또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렇지만 류현진에 대한 거는 다른 팀들도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럼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에이스급 모르면 그 말이 안 맞습니다. 네. 귀염둥이 럭키님 계속 에이스랑 맞대결이라 승 올리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 프리드 선수도 역시 좌투수잖아요. 네. 지금 이 다저스 타자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타자들이 많이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약한 모습이라 걱정되긴 하거든요. 네. 일단 뭐 폴락이 이제 수술을 받고 한 6주 정도는 결장을 한다고 하는데 네. 폴락이 사실 좌투수 공을 기가 막히게 치면서 나름 초반에
이 성공에 일조를 했었는데 나간 게 좀 아쉽고요. 그렇습니다. 터너도 지금 좀 장타력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물론 오늘 멀티 히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틀란타가 살짝 노리고 네, 기용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생각 좀 적어주세요. 내일 네, 어떻게 네. 될 것인지. 내일 과연 네. 어디가 승리를 하게 될지 아무래도 좀 다저스가 이길 것 같다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최정민님 진짜 국뽕 없이 담백한 팩트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대감님 이 스타일이시잖아요. 할 말은 또 하시고. 나 저보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럼요. 네. 아, 예, 예. 지금 저희가 한복은 네. 입었지만 이 국뽕 없이 담백한 팩트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 지금 영근TV님은 7이닝 3실점 예상해봅니다. 안지수님 득점 지원 4점이면 승챙기지 않을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예상을 해보죠. 네. 내일 경기 류현진 선수의 성적 어떨지. 아, 근데 먼저 하세요. 아, 불안하네. 불안해요? 네. 그래요? 뭔가 느낌이 쎄해요 지금. 선비님부터 한번 하세요. 저요? 저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네. 또 이러면서 나중에 불펜이 털린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내가 모를 것 같아?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조켈리 나올 때 됐어. 저는 애틀랜타 타선이 그래도 요즘에 좀 이 짜임새가 꽤나 좋은 타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류현진 선수한테 한 2점 정도? 그것도 경기 초반에 맨날 네. 류현진 선수 한 1회 때 조금 흔들리잖아요. 경기 초반에 한 2점 정도 내지 않을까? 6이닝 20점 전 네.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렵네. 저도 오늘 드디어 이제 무실점 경기 한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좀 이제 막상 방송을 하면 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에, 제가 보기에는 예, 7이닝 2실점 그런데 노 디시전이 되지 않을까. 아, 승은 못 따가고 예. 승패는 없이. 예. 아. 그러니까 류현진이 불안한 게 아니라 다저스 네. 타선이 조금 내일은 또 갑자기 아. 조금 느낌이 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류현진 선수의 성적 예상과는 별개로 또 저희가 또 내일 누가 수영을 네. 그릴 것인지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애틀랜타와 LA 다저스 대감님 어디 고르시겠습니까? 애틀랜타 갑시다. 아 진짜로? 예, 역배 한번 갑시다. 요즘에 네. 대감님 페이스가 다시 살아나긴 네, 했거든요. 네, 역배 한번 자신감이 갑시다. 다른데요. 아, 류현진은 잘하나 이제 불펜에서 좀 털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희 들어오기 전에 예, 조켓 나올 날 아니야? 나올 때 되긴 했습니다. 네. 이현우 선비도 들어가기 전에 애틀랜타 간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저 다저스 가야 돼. 아 뭐야? 내일 네? 자기는 안 그리겠다 이거예요? 아니 저 이렇게... 아니 저 두 사람이 그렸길래 내가 내일 자진해서 그리려고. 아 진짜요? 네. 감히 그래도 요즘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저 다행입니다. 저 다저스에서 네. 다저스 가셨고 네. 저는 내일 2실점 했잖아요. 류현진 선수가 2실점하고 타선이 못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류현진 선수 2패할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좋지 않아요? 이 사람 심하네 또. 할 말은 또 해야죠. 할까지 또. 아, 내 생각은 그래. 할 말은 합니다. 내일은 도배한다 그러면. 얼굴 도배야. 애틀랜타 네.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대감님 한번 따라가도록 네. 하죠.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앵맨님 초반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기능이 힘들 것 같고 5.2이닝 1실점 예상해봅니다. 네. 되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저스 좌완 상대로 타선이 약한데 득점 지원 잘할 수 있으려나 또 전형님께서 또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WG 총잡이님 경로 우대합시다. 권영영님은 빼주세요.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그래도 많이 빼드리고 있죠. 네. 그래도 경로라니 지금 아직 경로까지는 아니죠. 아직은 그, 네.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아니죠. 아직 한창 네. 네. 활동하실 때 중장년층이시잖아요. 네. 네. 박브레스트롬님 유생은 안 티다저스 얘기하셨지만 네. 아이, 그래도 류현진 선수 자, 류현진 패하면 패 안 하기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냥 저 시커멓게 그냥 네. 네. 인종을 바꿔서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